일단 지방행정이라는 과목을 처음 공부하실 테니까 보통 기본서를 그 김병준 교수님 책을 많이 보세요. 김병준 교수님 지방행정론 책을 지방자치론인가? 두꺼워요. 근데 두꺼워서 기본서는 뭐 보시면 좋겠지만 안 보셔도 무방하고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일섭 교수님 지방자치론 교과서도 괜찮아요. 얇은데 대형문화사에서 나온 거. 근데 뭐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는 김병준 교수님 교과서인데 그 우리나라 그 시험 문제 보시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외국 거는 외국 얘기는 잘안 나오거든요.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, 독일. 근데 김병준 교수님 교과서가 조금 두꺼운데 두꺼운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 얘기를 뭐 비교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좀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승종 교수님이 그 편저에서 공저로 쓰신 책이 있어요. 지방자치의 쟁점이라는 책이 있어요. 5급 공채나 입법고시 지방행정 시험을 치르시려고 하면 그세개 교과서 정도 보시면 충분하거든요. 그다음에 이게 지방행정이 행정학이랑 과목이 뭐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정부 정책 방향이랑 좀 많이 분위기가 좌우가 돼요. 시험 출제가.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그 정책 과제로 내놓은 것들 중에서 시험 문제가 대부분 다 출제가 됐어요.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방 분권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죠. 그래서 개헌을 하면 그뭐 연방제 수준에 뭐 상응하는 지방 분권을 하겠다. 뭐 이런 언론 기사 못 보셨어요? 워낙 강조하고 있죠.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중요한 쟁점은 항상 중요한데, 이제 그해 그 정부 정책 과제라든가, 그래서 학계 동향이랑 관련해서 출제가 상당히 영향을 받아요. 그래서 뭐한세 문제 나오면 두 문제 정도는 영향 받아서 출제되고, 뭐한 문제 정도는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. 사실 어렵지는 않고 행정학이랑 많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, 특별하게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지방 재정 쪽만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면 어려운 부분은 없고, 분량도 보시면 요약된 자료긴 하지만 그렇게 분량이 많진 않죠. 근데 이것도 뭐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많진 않아요. 제 생각에 한 예비 순환을 한 8회 정도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고 굳이 뭐 예비 순환 1순환 선택 과목인데 3순환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 기본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번 쭉 푸시고 그다음에 3순환 때 이제 시험 직전에 한번 정리하시면 충분히 한 30점 넘어서 한 35점 점수가 되게 잘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. 지방행정에. 그 정도 투자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는 과목이요. 아직까지 선택을 많이 안 해서 점수를 잘 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기출문제 프린트 받으셨죠. 지금 이제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이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와닿으시겠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, 행정학처럼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. 행정학은 문제가 그 예비순환 한번 듣는다고 해서 기출문제를 보고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. 지방행정은 문제를 되게 단순하게 내요. 그냥 뭐뭐에 대해 설명하시오예요. 행정학은 뭐 여기 이 개념, 사회자본 개념이랑 저게 갈등관리 갖다 놓고 두개 엮어가지고 갈등, 뭐 사회자본 관점에서 갈등관리를 뭐 사회자본이랑 주민참여 예산을 이렇게 섞어서 내는데, 지방행정은 그렇게 안 내요. 그냥 뭐에 대해 설명하시오예요. 뭐에 장점, 단점을 쓰시오예요. 응용을 해서 낸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쭉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요약해서 암기해서 쓰시면 되는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쟁점도 분명하고 문제를 뭐 이렇게 꿔서 내거나 뭐 적용해서 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. 바로 그냥 공부하셔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, 뭘 쓰라는 거구나. 쓸수 있는 거 없는 거 아주 명확해요. 공부를 하신 부분에서는 다 쓰실 수 있는 문제예요. 대부분. 공부하시는 만큼 점수가 되게 잘 나오는 과목이고 아직까지 선택을 많이 안 해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시는 편이에요. 아직까지는.